네, 오늘 뭐 양시장 흐름 좋은데 이렇게 또 많이 빠진 종목들 분석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서 가장 먼저 분석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사실 오늘은 좀 빠지는데요. 사실 지속적으로 지금 한 달여간 계속 주가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오늘도 장중에 4%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 오늘이 또 디즈니 플러스 상륙일이잖아요. 그에 관해서 또 네.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디즈니 플러스의 결제 부분에도 단독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HN. 근데 오늘 시장에서 디즈니 네. 플러스 사실은 수혜 쪽으로, 통신 쪽으로 기대를 했는데 신동지도 않았어요. 이게 사실 네. 디즈니 플러스 네. 출시일은 정해져 있었고 그에 따른 기대감은 이미 다 선반영이 됐었고 보통은 이렇게 딱 싹 공개가 되는 날은 이제 그에 대한 보통, 차익 매물이 네, 나오게 네, 마련이죠. 네. 이제 마찬가지로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지금 한 달여간 디즈니 플러스와의 그 단독 계약 PG 업체라는 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의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오늘은 그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거라고 좀 보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NHN 한국사이버결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언택트 관련주의 결제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에 대한 작년에 이어졌던 매출 성장세가 올해 역시도 계속해서 온라인 쪽에서 워낙에 좀 계속해 지속된 매출액이 있기 때문에 실적만에서 문제가 없지만 사실 관심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재가 이제 빵 터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오늘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또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주당 0.5주의 무상증자 공시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성장 국면에 있다. 그리고 이제 주주 재고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주가의 흐름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제주의 최근에 이제 추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급등을 한다 이런 종목은 좀 아니고 네. 앞으로 이제 실적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이요. 오늘 고점인 6만 6천 원대까지 올랐지만 지금 6만 원까지 쫙 빠지면서요. 네. 일단은 지금 수점에서는요. 이제 목표가는 저는 이제 지금 한동안 올랐기 때문에요. 만약에 목표가 오늘 고점 정도로 다시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다. 거기서 같이 좀 차익 실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은 네. 그 디즈니 플러스 네. 극권이라고 봐야 되는. 네, 최근 들어서 디즈니 플러스 연관된 종목들 보게 되면은 컨텐츠 공급 계약을 맺은 뉴라든지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고 오늘 같은 날은 또 빠지는 이런 네, 모습이 네. 같은 양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일단 버티실 만한 종목으로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시장에서 네. 정말 눈에 띄었어요. NC소프트. 진짜 와이라노 진짜 이게 와이라노. 저절로 나옵니다. 맞아요. 진짜. 와이라노 어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상한가를 네. 이쪽 관련된 분들은 조금 네. 너무 갑작스럽게 그래요. 갑작스럽게 네. 상한가가 네. 나오더니 네. 오늘은 또 이제 하락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이제 힘든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NC소프트 이제 많은 주주분들께서는 힘드셨다가 그래도 네.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좀 힘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NC소프트 이제 거의 50만 원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목표가가 계속 하향이 됐었는데 또다시 이 목표가를 100만 원 넘게 또다시 상향을 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석을 거죠? 해야 될지. 네, 정말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등락이 오고 가면서요. 예, 당일 또 차익 실현 어제에 대한 그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상향 리포트를 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결국은 또 NFT로도 귀결이 그쵸.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게임주와 마찬가지로 네, NFT 블록체인 결합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 또 힘을 지금 싣고 있는 게 사실 NC소프트가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작에 대한 실망감이었는데요. 그쵸? 다시 또 이번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
온탕과 냉탕을 진짜 왔다 갔다 그러네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리니지 W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뭐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일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요, 한 12억 정도에서 약 30억 원까지 조정된다. 약 한 두 배 정도 이상으로 지금 매출액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게임들의 또 NFT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까지 결합을 하면서 앞으로의 내년의 성장 가능성에 이제 요즘 지금 현재 게임주가 가장 핫하잖아요. 그렇죠. 게임주에서 그 덕을 못 본 이제 뒤늦게 지금 좀 같이 이제 좀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일단 게임주 많이 갔어요. 다 같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뒤늦게 NC소프트가 다시 이 장세를 주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목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주가가 좀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준가로 봤을 때는 약 일단 60만 원 선의 지지를 이제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60만 원 선에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개파락이 나왔던 게 80만 원 선이었거든요. 네. 80만 원 선에서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80만 원 선 다시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인소프트 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인소프트 이제 100만 원짜리 주가라고 하면서 사실 정말 황제주였었는데 네. 한때는 이제 그런 영광 그걸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의 이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성장세를 보여줌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기대를 해서 아마 증권가에서도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좀 아쉬운 상황은 지금은 다른 게임주들이 이미 한번 좀 한 패턴이 좀 한번 움직임이 갔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이제 좀 전 한 템포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NC소프트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90만 원을 좀 충분히 잡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55만 원 선으로 지금 박스가 좀 넓게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 한참 크래프톤 네. 카카오 게임즈 갈 때 네. 3엔들은 되게 부진했었잖아요. 같이 갔었어요. 네. 참 이제는 이제 분위기를 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네. 뭐 더군다나 발표를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부진했던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NFT 발표를 동시에 이렇게 했던 그 대표의 어떤 의중이 사실은 좀 생각이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네. 시장이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NC가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런 리니지 W 된 기대감이 그때쯤은 반영된다고 본다면 지금 목표가를 90만 원까지도 본다. 이제 이 부분은 좀 넓게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워낙에 게임주들의 이제 사실 지금 게임주들의 주가 자체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NFT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같이 그럼 이야기를 해보면 NFT 시장에서 가장 지금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플랫폼이 이미 다 구축되어 있는 건 이제 게임주다 보니까 게임주 중에서도 지금 현재 게임에서 실질적으로 NFT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정말 잘 가고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면은 뭐 위메이드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거의 뭐 지금 임박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일단 1차적으로 너무 많이 잘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시세가 한번 좀 꺾인다, 조정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한 번은 다시도 살짝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선별적으로 이제 NFT 쪽으로 게임즈 쪽으로 이제 계속 뭐 지금 뒤늦게 따라가시는 전략은 지금은 좀 이제 조심스럽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뭐 카카오 게임즈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맞아요.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위메이드를 두고 봤을 때 한 10영업일간 지금 16에서 19만 원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있다. 여기서의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좀 흐름을 보면서 위메이드 NC소프트도 이제는 같이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바뀌었죠. 네. 네. 네 원래는 NC소프트의 흐름을 좀 보면서 저희가 갔었는데 지금 한순간에 또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장 특징 중 하나가 순환매가 네.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순환매도 엄청 빠르고요. 전문가분들이 이런 시장을 네. 경험한 바가 있습니까? 사실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가는 종목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좀 소외되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가 없으실 그쵸. 수도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흐름이 중요한 것은 이제 연말까지는 약간 이러한 좀 어떤 테마 성격 그리고 앞으로의 그 성장 시장에 대한 좀 어떤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가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셨다시피 메타버스와 NFT 시장이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그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 과감하게 담으시는 것도 네, 좋으실 네. 것 같고요. 이 기간에 이제 다른 주요 주도주들의 흐름, 주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요. 기회가 온다 싶으면 이제 그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담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네. 역시 NC소프트 버틸 종목으로 좀 분류하셨어요. 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와이러너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네, 역시 NFT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네. 초록뱅 컴퍼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초록뱅 컴퍼니도 지금 초록뱅 컴퍼니 같은 경우는 초록뱅 미디어랑 좀 같이 보셔야 되고 초록뱅 컴퍼니가 초록뱅 미디어의 모회사다 보니까 초록뱅 미디어와 같은 흐름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시장은 좀 그렇게 안 받아주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초록뱅 컴퍼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된다면 초록뱅 컴퍼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NFT와는 아주 뭐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고요. 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 사업, 물류, 투자,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NFT의 직접적인 수혜는 좀 그건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이제 NFT 이제 초록뱅 미디어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초록뱅 컴퍼니까지도 같은 이제 흐름을 좀 보이다가 사실 아닌가 생각하고 조금 꺾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초록뱅 미디어랑 그러게요. 네, 좀 흐름을 좀 다르게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일단은 초록뱅 컴퍼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대다 보니까 네. 이 싸이월드의 운영사인 싸이월드 Z와요 초록뱅 컴퍼니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싸이월드 역시도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 이제 신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가능성을 통해서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지분에 대한 투자를 서로 하면서 지금 이제 추세가 이제 기업들 간에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들 간에 서로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의 신사업에 대한 동력이라든지 서로의 이제 시너지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록뱅 컴퍼니가 아니고 결국은 초록뱅 미디어가 될 것이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이제 이런 앞으로의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초록뱅 컴퍼니보다는 초록뱅 미디어를 선택하시는 게 그래요. 맞다라고. 아니 뭐 이제 오늘 방송하기 전에 네. 이제 요 종목을 보셨다가 네. 이제 흐름을 보니까 초록뱅 미디어네 싶을 수 있잖아요. 헷갈리실 그쵸? 수 있어요. 초록뱅만 네. 검색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네. 잘 선택을 네.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래요. 있고요. 네. CG 자막 변경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초록뱅 컴퍼니와 초록뱅 미디어를 봤을 땐 초록뱅 네. 미디어다. 네. 네네. 버틸 종목은 초록뱅 미디어군요. 네. 그렇죠. 이제 초록뱅 네. 그럼 미디어를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초록뱅 미디어는요. 콘텐츠 제작을 하는 이제 기업인데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주몽, 펜트하우스 이런 대표작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버켓 스튜디오와 또 이런 뭐 영화 드라마 쪽에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또 양사가 또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초록뱅 미디어에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고 또 초록뱅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이런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NFT 기업 그리고 이커머스 회사까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투자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초록뱅 미디어의 성장성이 아마도 초록뱅 미디어뿐 아니고 뭐 지금 워낙에 많잖아요 종목들이 네, 네. 마찬가지로 같은 결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록뱅 미디어를 지켜보시는 게 더 네, 맞는 네. 방향이 아니신가 싶고요. 맞습니다. 초록뱅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져 가고 오늘은 네. 아무래도 NFT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다 조정을 있어요. 받고 네. 있다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굳이 급하게 뭐 지금 손절을 한다거나 그러실 수 있는 그러실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흐름을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초록뱅 미디어, 초록뱅 컴퍼니도 같이 이제 좀 버텨야 될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생방중이지만 언제든 네. 좀 확신이 좀 든다면 변경해 네.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초록뱅 미디어 그리고 앞서 NC소프트, NH 한국사이버결제까지 버틸 종목으로 이렇게 오늘 봐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